친구보다 잘한다는 얘기가 있어요. 아... 네? 친구보다 잘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. 네. 아니야. 기가 막힙니다 지금. 근데 제가 막 양 사장님 막 귀에다 대고 막 이렇게 막 옆에서 이렇게 하는 게 옆에서 아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댓글 하나 달고 이제 사장님 뭐 사진 올리시면은. 아 그럼 다른 멤버들은 그렇게 안 해요 사장님 뭐. 아 저희도 하기는 하는데 네. 약간. 아, 수준이 좀 틀린 느낌? 아, 그저 그러니까 최근에 좀 민망했던 게 네. 회장님께서 그 K-pop 스타 끝나 이제 마지막 회를 아, 하시고 맞아 맞아 나도 좀 약간 시원섭섭한 그런 내용 이제 게시물로 올리셨어요 네. SNS는 근데 전 댓글을 거기다가 이제 좀 담백하고 깔끔하게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, 고생하셨습니다 어, 그 정도 이제 보통 그 정도예요 그러고 한 몇 시간 뒤에 봤는데 어. 형이 개인 문자로 막 장문에 막 인생을 보내면서 아, 덕분에 자기 인생이 뭐 제 인생에 뭐 광명의 경력이 붙였다는데 어려운 단어 다 이런 구분이잖아요 정말 고급 영어를 써가면서 빛이 뭐 자기 인생에 있어서 뭐. 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서 한 이게 빛이 잖아 그런 거 그런 거 보이십니다 일단 양 사장님 SNS 검색을 좀 해내봐요 우리 승훈이 뭐라고 댓글을 달았는지 확인해봐 지나갈 시간과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하게 맞물려요 지나갈 시간과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하게 맞물려 떠올라 기쁜 감정인지 어떤 감정인지 이 속받쳐 오르는 기분을 잘 모르겠습니다. 제 팔자였던 이런 황금 같은 순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대장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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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팔자였던 순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대장님, 감사합니다. 야, 아이고, 잘한다. 잘한다. 아 칭찬해. 팔자에도 없던 광명을 찾아주셨어요? 아니 팔자. 저거는 컴백했을 때 네. 1등하고 보낸 개인적인 아니, 메시지였는데 아니 어떤 감정인지 북받쳐 오르는 기분을 잘 모르겠다고 아니 어떤 감정인지 모르는데 왜 보냈어요? 아니 근데 저희가 컴백을 오랜만에 했는데 되게 좀 네. 느낌이 싱숭생숭했어요 모두가 다 그죠 아 그렇긴 네. 했어요 모두가 싱숭생숭했는데 혼자서만 시끄러워 아. 소원이가 뭐라 양 사장님이 호적에 들어가는 게 호적에 들어가는 게 소원이구나 이건 보통 이런 절차거든 양아들 어?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아예 호적 안 해 양승훈이라 불렀어요 양승훈 아니 진짜 얘기하네요 양승훈이라 불러달라 그래 이런 야망 나쁘지 않아요 네. 네. 이미 저희 YG 안에서도 이미 차장 직함을 달고 계시거든요 굉장히 큰 차장 제작부 차장님이셔가지고 아 이 차장이 많이 치고 올라가요 네, 많이 치고 올라가요 회사에 출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일단 직원으로 아 출근도 많이 해요? 네. 아, 실제로 많이 합니다 많이 사무실로 가요 사무실 저희 스튜디오로 갔는데 혼자 사무실로 가요 야 이거 진짜 의외인데? 네, 저희 아니, 진짜 민호나 진짜야? 네, 출근하면은 뭐 민호나 저는 이제 3층 이제 스튜디오 가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이 형은 4층이 달라요 4층으로 가가지고 회사원처럼 출근을 합니다 아 일단 먼저 하고 직원들 인사 한번 쫙 돌고 딱 인사 한번 돌고 딱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리 꼭 딱 보고 업무 그 한 거 한번 기획안 한번 가져와봐요 이거 한다니까 진짜 아 진짜 특이하네 야 아이돌이 정말 이런 캐릭터는 처음이네요 다 생활력 이 차장님 아 성공하실 것 같아요 예. 근데 그럴 때...